안녕하십니까. 결백증 각혜입니다. 오늘 벤츠 차량이고요. 벤츠 E클래스 E260D 까브리올레 차량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한테 이 벤츠 차량이 들어온 이유는 바로 통풍 시트 때문입니다. 뭐 탑이 오픈되고 이렇게 오픈카라도 솔직히 시트에 신체가 맞닿은 부분에 이게 뭐 땀배임이 안 되고 체온이 올라가고 덥고 불쾌감이 올라가는 거는 탑이 오픈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통풍 시트가 꼭 필요한 옵션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260D 까브리올레 차량에는 통풍 시트가 순정 스위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순정 벤츠 스위치를 센터에서 납품받아서 순정 스위치를 적용해 볼 거고요. 전용 코딩기를 통해서 순정 그대로 조절이 되고 컨트롤이 될수 있도록 작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이 바뀔 거예요. 참고해 주십시오. 자, 오늘 시트가 아주 이쁜데, 이 버건디 색상과 블랙의 콤비죠. 빨강에는 노랑이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세히 보면은 가죽에 구멍이 없죠. 예, 통풍옵션이 없는 시트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레드 버건디 가죽을 그대로 추출해서 이 센터 부분에 전용 가죽 타공 과정을 거치고 그대로 깔끔하게 재봉을 해서 통풍시트로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팬 숫자는 이 오너분께서 총 8개 시트당 5개는 레그 서포터 있는 쪽에도 이렇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신체에 맞게 레그 서포트가 전후 조절을 하셔도 여기 안에 팬을 매립시켜서 이런 무릎 안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땀배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판은 일렬로 배치해서 이렇게 4개 들어갈 거고요. 총 시트당 8개 팬을 추가하십니다. 작업하는 과정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서 나중에 이제 완료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E260D 까브리올레 차량 통풍 시트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일단은 스위치 한번 보실게요. 그 전에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 순정 스위치입니다. 그냥 벤츠 순정 스위치. 네, 원래 없던 폰트가 하나 생겼죠. 스위치 3단, 2단, 1단, 모든 조작법이 그냥 순정입니다. 순정으로 코딩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용이 가능하신 거예요. 가에 확대를 한번 해서 보시면은, 예, 정밀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정밀 타공이, 그죠? 등판 쪽에도 그대로 센터 부분을 추출해서 가죽을 정밀 타공을 거쳐서 레드 스티치를 그대로 또 구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레그 서포트도 요 안에도 팬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요 안에도 바람이 무진장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지금 표현을 어떻게 좀 해드려야 되는데, 보통 뭐 연막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닐이라든지, 이거 뭐 동영상으로만 매일 보여드리니까 뭐 바람이 뭐 얼마나 안 나오는 거냐, 뭐 이렇게 뭐 얼마나 나오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단으로 지금 작동이 중입니다. 네, 보시면은, 네, 한번 해볼게요. 지금 레그 서포트에서도 바람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불어 오르죠? 이렇게 레그 서포트에서도 바람이 풍부하게, 충분히 쿨링감을 느낄 수 있도록 나오고 있고, 초반에 설명드렸다시피 오늘 이분은 총 팬이 8개 들어갑니다. 2개, 레그 서포트 2개, 방석이 2개, 등에 4개. 그래서 시트 좌석 하나당 8개. 보통 제일 많이 하시는 8개에서 12개 사이를 제일 많이 하십니다. 풍량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예, 뭐 일반 순정의 통풍 시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주 얇은 이거 팩도 아니고 일반 좀 뻣뻣한 팩인데, 이 보이시나요? 풍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예,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오늘 벤츠 E260 까브리올레 차량의 통풍 시트를 시공해 보았는데요. 뭐 시트가 있는 뭐 자동차라면 어떤 시트든지 작업은 가능합니다. 방식이 펜 방식, 뭐 블로우 방식, 뭐 국산차는 순정이 있다면 순정 방식이 다 됩니다. 그 차에 해당 옵션의 상위 트림에 순정의 통풍 시트 옵션이 있는 차라면, 만약에 깡통차들도 당연히 순정으로 하는 게 제일 이쁘겠죠. 마감 부분 한번 볼게요. 예, 이런 재봉, 예, 접합 부분에 이게 가죽이 모두 분리돼서 다시 조립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미싱으로. 최고 이제 신경 쓰는 거는 이질감이 없어야 되겠죠. 그전 상태하고. 예, 가급적이면 예, 이렇게 주름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만듭니다. 마지막 우리 또 베리어스 커스텀만의 통풍 시트의 효율을 극대화해서 올리는 옵션이죠. 등판에 8등입니다. 전혀 이런 뭐 실내 익스테리어에 지장이 없고 영향이 없습니다. 잘 매칭이 되죠? 예, 말 그대로입니다. 실내에 신선한 공기, 냉각된 공기가 시트 내부로 유입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몸에 밀착된 이 통풍구 토출되는 부위로, 예, 냉각된 공기라든지 신선한 공기가 빨리
중환이 돼야 동부시트 역할이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 자 이렇게 백패널에 에어벤트를 설치하는 거예요. 필수 옵션 중에 하나인 에어덕트 예 설명드렸습니다. 결병증 각계회에서는 제가 직접 합니다. 미싱, 패턴, 뭐 재봉, 피팅까지 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 220D 까브레올레 차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시트 관련이나 차량 내장 관리, 자동차 관련 문의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도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번에도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